당신의 이상형이 뭐예요? 전 키 큰 남자 좋아해요. 처음에는 뭐 키 보고 뭐 얼굴도 보고 약간 무쌍인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personality 성격 보고 그 저한테 잘해주고 제 가족한테 잘해주는 웃기고. 키 얼마나 커야 돼요? 한 180 적어도. 이상형 말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캐주얼한 그런 사람. 혹시 뭐 외모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적이게 생긴 사람. 네, 남성적인 거는 뭐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삐쩍 마르지 않고 좀 다부진 체력과 그리고 네, 좀 너무 이렇게 얄쌍하지 않고 좀 진한 이목구비 그런. 오래 만날 수 있는 남자. 막 헤어지자고 쉽게 말 안 하는 사람. 왜 그런 남자는 만나고 싶나요? 결혼 빨리 하고 싶어서요. 혹시 뭐 키 중요하시나요? 아니요, 저보다만 크면 돼요. 얼마 정도 커야 돼요? 이만큼만 커도 돼요.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같은 남자, 애교 많은 남자 좋아해요. 다정한 사람. 외모는? 그냥 귀엽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키 얼마나 중요하시나요? 173 넘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키 몇이세요? 166이에요. 운동해가지고 키 커요. 저 운동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맨날 훈련했어요. 저는 근데 좀 섹시한 사람. 그 섹시함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기한테 옷 잘 맞는 거 입을 때랑 목선? 그 목선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탄한 사람 좋아해요. 저보다 약간 더 탄하고 몸매 약간 좋고, 그리고 저도 무쌍 좋아해요. 눈 너무 큰 사람 별로예요. 혹시 무쌍 왜 좋아하시나요? 약간 그게 약간 더 섹시한 것 같아요. 일단 얼굴보단 성격? But if I were to like choose 키 큰 사람. 얼마나 커야 돼요? 아, 내가 작아서 많이 안 커도 돼요. 한 175? like at least average. 저는 키 크고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 사람 좋아해요. 키는 얼마나 커야 돼요? 한 180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200까지는? 200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저희 한 두 배, 두 배는 아니구나. 너무 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본인이 키 몇이세요? 저 155.5요. 잘해주는 사람. 어떻게 본인한테 잘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말투가 좀 다정하고 그런 사람. 외모적으로는? 딱히 없어요. 저보다만 키 크면 되고. 어느 정도 커야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60이라서 한 70만 넘으면. 약간 여러 가지 이상형이 있는데 다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살짝 일본인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그 흑인분들도 만나보고 싶고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좋아해 주는 남자가 이상형이어가지고. 근데 세상에서 다 본인한테 좋아할걸요? 본인이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하고 그 뭐 흑인이나 뭐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일본 남자랑 왜 본인이 이상형이세요?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떤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봐요. 다 엄청 많이 봐가지고 최근에 그 도쿄 리벤저스도 보고.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예요? 도쿄 리벤저스. 그 애니메이션 왜 제일 좋아하시나요? 약간 그게 약간 싸우는 내용인데 제가 액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흑인이 왜 본인이 이상형이세요? 힙합 좋아하는 것도 있고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부분 매력적인 것 같아요, 흑인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렸을 때 미국 딱 1년 가봤는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약간 대부분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은 약간 여러 인종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고도 다른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은, 약간 만나보고 싶은데 이제 약간 그중에서 약간 흑인이 매력적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약간 뭔가 힙합 이런 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흑인한테 딱 한 가지 딱 고르게 되면 어떤 포인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쿨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살짝 그럴 수 있어요. 약간 뭐 영화나 이런 거에서 비춰진 이미지로 대중들이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네, 사람들이 약간 케이팝 보면서 한국 보면 다 케이팝 사람들 줄 알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외국 남자랑 데이트하는데 관심 있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전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혼혈이니까 약간 전 영어 가능한 사람이 좋거든요. 제가 영어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외국인이면 전 괜찮아요. 뭐 남자 뭐 찾을 때 어디서 주로 만나요? 요즘은 온라인 데이팅. 남자친구들 대부분 온라인에서 만나죠. 뭐 Tinder 아니면 Facebook. There's this thing called Settlation Dating. What is that? It's like where you auction people. I actually don't like dating apps. So like
I like just like from friends, like my friend's friends or someone like that. Like I like to be friends first and then develop into something, but yeah, I don't really use dating apps. 제가 외국어를 못해가지고 관심 정도는 없는데 그래도 생각해본 적 없긴 해요. 그래서 근데 해본다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다른 문화니까 얘기할 말도 많을 것 같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 사람보다는 더 재밌지 않을까요? 남자 만날 때 주로 어디서 만났나요? 뭐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 모임 같은 그런 데서 만나 자만추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만추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자만추가 제일 좋긴 한데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데서 왜 힘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만날 기회가 은근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서 남의 얘기 같아요. 본인이 얘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하지만 못 이루는. 외국인 남자랑 데이트 할 수 있나요? 좋아요. 왜 좋아하시나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외국 남자들 중에 되게 자상하고 막 스윗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한국 남자들도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문화도 다르니까 좀 더 다른 스윗함이지 않을까. 제가 알바했을 때 봤는데 외국인 남성분들이 애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댕댕이 같더라고요. 어떤 애교 말씀하신 건가요? 생활형 애교요. 그냥 앵기고 그러는 게 좋아요. 주로 이성이 어디서 만나요? 보통 알바하는 자리에서나 아니면 술 먹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할 때나 뭐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만나거나. 어느 나라 남자랑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전 솔직히 약간 나라는 전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좋아해주고 서로 약간 존중하고 그냥 사람이 인성이 돼 있으면 어느 나라든 좋죠.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That's a hard question. 어느 나라 is hard because I look for 그러니까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그 언어들이 저한테 중요하니까 to communicate with my family, 가족이랑도 대화하고 저랑도 대화하고 그래서 I guess 혼혈 or 한국인 that can speak English just like both languages would be great. 전 약간 교포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like 언니처럼 like 반이니까 막 너무 한국인을 사귀면 또 약간 문화 차이가 있고 너무 외국인 사람이면 거기서도 약간 문화 차이에서 교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전 서양 쪽 생각하고 있긴 네. 서양 쪽 생각하고 계신가요? 좀 문화도 다를 것 같고 좀 새로워서 재밌을 것 같아. 이탈리아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말만 잘해준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왜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었던 남자들 중에 제일 약간 말하는 게 so sweet했어요. LA요. LA 왜? 잘생겼어. 피부 하얀 남자 좋아하고 그냥 잘생겼잖아요, 외국인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네요. 어떻게 아셨나요? 봤어요, 길 가다가.